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앞서 계속 언급했던 고기압과 저기압, 북반구 기준으로만 설명을 할게요. 남반구는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내용 보시게 되면은 주변에 비해서 공기량이 많을 때를 고기압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변에 비해서 공기량이 적을 때, 즉 중심으로 갈수록 기압이 낮아질 때, 중심으로 갈수록 기압이 높아질 때를 각각 고, H, 저 혹은 L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공기는요, 자연현상 만쪽에서 작은 쪽으로 이동입니다. 따라서 고기압에서는요, 공기 양이 많기 때문에 빠져나간다. 불어 나간다고 보셔야 되고요. 이 나간 공기가 저기압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이런 걸 우리가 말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걸 바로 바람이라고 얘기해요.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공기량이 적기 때문에 불어 들어온다라고 표현을 하면 되고요. 단, 그냥 들어온 게 아닙니다. 방향성이 있어요. 어떻게 불어나간다? 시계방향으로, 시계방향으로 불어나간다. 여기는요,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온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지상에서 이런 일이 나타나면은 상층에서는 어떻게 되나? 아, 공기가 부족하구나. 하강기류, 공기를 내려보내서 보충하고요. 여기는 공기가 너무 많구나. 상승기류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또 판단하셔야 되죠. 공기가 상승했네요. 단열 변화, 단열 팽창 과정에서 뭐가 만들어졌습니까? 구름 만들어졌고요. 여기는 구름 있으면 어떨 가능성? 흐림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는요, 하강기류. 단열 변화 과정 중에서 단열 압축이겠죠. 구름 없이 어떤 과정이다? 맑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기압 주변은 날씨가 흐린 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날씨 일기예보 보시게 되면요. 오늘은 저기압의 영향으로 혹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각각 흐리겠다, 맑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공부의 포커스 이해 가시나요?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을 비교할 줄 알 것. 고기압과 저기압의 전격을 각각 지상에서 그다음에 상층에서 비교할 줄 알 것.